안녕하세요. 손선생 연극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이 배관 용접, 변형 실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초보 용접사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용접이라는 게 외관이 좀 깨끗하고 예쁘게 때우고 RT 검사나 UT 검사 같이 품질 검사만 통과하면 된다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실제 제품에 있어서는 이 용접 변형이 생기게 되면 불량이라고 똑같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일은 특별히 이 변형을 수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손선생 용접교실 나라와 꽂힌다. 우리가 열을 줬을 때 이렇게 열이 갔어. 그럼 우리가 그때 A, B, C, D 얘기했잖아요. 다시 숫자 걸어볼게요. 그럼 당연히 A 쪽에 C 쪽에 꺾이면 A 쪽에 열을 줘야 되죠. A 쪽에 최소 범위가 어떻게? 1번, 8번이 최소 범위가 되네. 최소 범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최소 범위인데 이거보다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을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1번, 8번보다 넓어야 됩니다. 2번과 7번의 영역의 범위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해. 열이.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열착 줘요. 열 주고 나서 자연열에 시키거나 혹은 약간 편법적이긴 하지만 물론 뭐 재료에 금속 재료에 좋지는 않습니다. 혹은 분무기나 에어수 같은 거 가지고 뭐 한다? 급냉을 시킵니다. 급냉을 시키면 왜? 급냉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변형의 확인이 빠르고 수축을 빨리 한단 말이에요. 시계랑 자극을 빨리 주기 때문에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용접하다가 열을 최소한 두 배수 이상 범위를 많이 주고 열을 했다가 자연열을 시키면 기다리는데 오래 걸리고 확인이 오래 걸리잖아. 그럼 분무기나 에어수로 급냉을 팍 시켜버리면 배관이 쫙 넘어오는 게 보이죠? 또 문제가 있어. 수직까지 딱 맞출 때까지 시키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넘어가. 또 반대로 넘어가서 작업하셔야 돼. 입에서 육두문자 막 날라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일정 구간 넘어올 때까지 하면 스톱하고 자연열이 딱 자연스럽게 넘어오게끔 예측을 해가지고 그것도 예측을 해야 될게 너무 많다. 어렵다. 맞죠? 예측이 이제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평자나 직각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배관이 정상적인 이렇게 직진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선 용접을 하면서 배관사가 확인을 하고 지불을 했을 거야. 역변형을 주더라도 예측을 해서 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웰더가 해야 되는 거는 역변형을 줬을 때는 정상적인 직진도를 맞춰주는 게 용접사 역할이고, 역변형을 하지 않고 배관사가 직진도를 정확하게 맞춰줬을 때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웰더의 역할입니다. 맞죠? 그럼 처음부터 그 내용을 알면서 용접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배관의 직진도를 계속 관찰하면서 중간에 배관이 넘어가고 있다, 이쪽으로 가고 있다 관찰하면서 용접하셔야 된다고. 처음과 끝도 확인하셔야 되지만 그럼 그 관찰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 용접 중에 설명한 것 중에 TIG 용접을 하면서 가장 장점이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접을 용가제를 안 넣고도 용접을 할수 있잖아. 횟수를 어때요?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어. 0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줄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변형이 아까 AB 처음에 전자로 넘어갔어요. 직진도를 보면서 계속 대칭으로 용접을 해야 된다는 설명이 A쪽으로 배관이 넘어갔으면 우리가 B에 열을 더 주면 되잖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설명 좀잘 들어주세요. A로 변형이 갔으면 우리가 B로 열을 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를 우리가 6회를 용접하면 B는 몇회 하면 돼? 그냥 말 그대로 7회나 8회를 용접을 하면 대단히 단순 원리로 넘어온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렇게 용접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A쪽으로 넘어가면 4, 5번에 열을 뭐 7, 8, 여기를 열을 한두 번더 주면 뭐 당연히 용접하면서 조금 더 변형이 잡히면서 간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용접을 하면서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변형을 잡는 방법은 아닙니다. 용접을 하면서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배관 용접사로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여러분들의 일정 임금에 단가를 주고 여러분들의 기술자로서 여러분들을 써야 되는데 물량이 안 나오면 어때요? 회사로서는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어느 정도 제품도 나와야 돼요.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기술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근데 무조건 여기서 6번 때운다고 7, 8번 때 아프면 용접의 속도가 어때요? 자꾸 누적된단 말이야. 늘어난다는 거야. 그럼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이런 방법. 그럼 여기 원래 6번이잖아. 6대 6이잖아요. 여기 6번 때우고 여기 7, 8번 때우지 말고 여기 6번 그대로 때우고 여기 5번만 때우시오. 5번만. 우리 마이너스도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변형을 잡는 방법이라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뜻으로 설명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티그 용접이 0부터 플러스 1, 2 뭐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왜? Y 안 넣으면 재살 녹이기 하면 0이고 Y 조금 정상적으로 넣었을 때 1, 많이 넣으면 2, 더 많이 넣으면 3도 넣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마이너스는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는 없잖아. 근데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변형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플러스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도 보셔야 됩니다. 이 말뜻이 뭐냐면 이 말뜻이 4번, 1번과 뭐 포함되는 얘기인데 마이너스는 우리가 용접을 하고 나면 뭘 해요? 잘못 때우면. 잘못 용접하면 뭐 해요? 그라인딩을 하잖아. 그라인딩을 하면 어때요? 그라인딩 한 부분이 제거가 되죠. 마이너스로 쳐야죠. 다시 용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기 6회를 용접을 하는데 여기에 7회를 하지 말고 변형이 빨리 회복되려면 초층하고 가까울수록 초층에 변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그럼 그 다음 변형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하패스입니다. 초층하고 가까울수록 변형 발생 빈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한 번, 두 번 더 위에 다층으로 쌓아 올리는 비드보다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파가지고 초층에 가까울수록 변형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잡으셔야 된다고. 용접을 하면서 용접 중에 배관이 꺾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칭법을 적용하든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열을 더 주면서 용접을 하고 그래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 하면 그라인딩을 해갖고 수정을 하면서라도 변형을 잡아야 됩니다. 자, 현장에서 수평이나 이런 용접할 때 이지 용접하실 때 홀치기 용접을 하실 때 배관이 꺾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지 같은 경우는 이 포지션이 오지와 다르게 열이 집중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용접을 하시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배관이 조금 꺾여 있는 모습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용접을 하실 때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10번을 때우고 5번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수평이 배관이 쳐져 있는 공간으로 용접을 몇 번씩 더 하고 혹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분무기나 이런 걸로 식혀가면서 계속 체크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배관이 이쪽으로 꺾여 있다. 그럼 반대편의 열을 두 번, 세 번 용접을 하더라도 수평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용접을 한다. 이런 거를 영상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용접을 하면서 이 수평이 꺾인 부분을 숫자를 조금 바꿔가면서 용접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ut your body on the kitchen table and move the dishes to the side. Girl, you always tend to drive. Put some music on, turn the lights down low, throw the pillows off the bed, blow the candles out, move your body slow, if you got something on your mind, I'ma try to help you let it go.